질문 하나 주세요. 오늘 그 19세기에 우리가 인상주의 작품도 만났고요. 그리고 낭만파 음악도 들었고요. 그리고 오페라 디제이 까르멘도 19세기라는 걸 19세기를 배경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.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상상력이 넘치는 무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YG 컴퍼니를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연주회가 저희가 준비는 많이 하는데요. 관객이 많으면 저희가 힘이 더 많이 나거든요. 아까 들으셨죠? 샵, 블레스첸보 오케스트라, 샵, YG 컴퍼니. 네, 이렇게 블로그나 올려주셔서, 네, 저희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고, 저희가 여는 음악회에 같이 참여해주신다면, 네,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YG 컴퍼니, 그리고, 블레스첸보 오케스트라, 이렇게 SNS에 지금, 앵콜을 들으시면서 올려주시면, 저 올렸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보여주시면 모두 페페로데이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, 네, 지금부터 사진 많이 찍으셔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들어가죠? 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, 마지막 곡, 디 로제시라고 하셨죠? 네. 이 곡 전해드리면서요, 네,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.